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안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엄청 멀리 계신 분께, 사실 제 단골분이신데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을 이제 좀 종종 꾸시는 편이었는데, 불안한 꿈을 꾸신 적도 있고 이제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 하셨어요. 이제 그 뒤로 소식이 몇달 오지 않아가지고, 그 꿈꾸시고 나서 좀안 좋으신가 싶어서 걱정도 좀 새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짠! 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곧 이제 이사 갈 집도 구하셨고, 그리고 너무너무 예쁜 아기를 또 가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요거 질문 따로 주신 건 아니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겠다라고 허락을 지금 받은 상황이고,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제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아또 이걸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있나요? 아 너무너무너무 진짜 기분 좋은 소식이고, 네, 내년쯤에 아기가 나온대요. 내년 초에 아기가 나오고 지금 이제 뱃속에서 무럭무럭 또잘 지내고 있다니까, 아기가. 아,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요거 순산 여부를 한번 제가 점을 한번 봐드리고 싶어서 허락을 구한 상태거든요. 이게 건강하게 잘 나오셔야 되니까. 아, 참. 아, 제이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새 생명은 축복이죠. 고생도 많으셨는데 정말 예쁜 아기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내년에 아기가 나올 거니까 집중하고, 점을 던졌고요. 당연히. 우선은 수, 물이죠. 그리고 불이 나왔고 1호가 변했어요. 이건 이제 주제가 순산이죠. 순산, 건강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타로도 한번 펴보려고요. 아기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과정까지 괜찮은지. 자, 이제 약속드렸던 흐름을 이제 봐드릴 건데, 지금 아기가 제법 뱃속에서 자랐다고 하시거든요. 이제 약 절반 정도 남았대요. 출산 예정일까지 절반 정도 남았으니까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그게 여러 장 뽑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예정일까지 남은 게 9, 8, 9, 10, 11, 12. 아, 6장만 뽑으면 될것 같아요. 아기가 제법 지금 자랐다고 하니까 제가 총 6장을 뽑을게요. 우선 주사위 점사가 너무너무 잘 나와서 기분이 좋고요.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흥얼흥얼거리고 있어요. 이제 국가명은 밝힐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에 안 계십니다. 제게 상담 받으시는 분들 거의 한40% 이상
실제 통계를 막 정밀하게 내보진 않았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외국에 계시거든요. 생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말을 거의 잊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분도 꽤 멀리 계신 분이니까, 외국에서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사실은. 국가명만 제가 밝힐 수 없을 뿐이고, 아,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먼 타국에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자, 요거는 이제 그냥 8월 달이에요. 제가 처음 뽑은 건 8월 달인데, 바로 그냥 시작할게요. 이게는 지금 수택절이라고 해서 윗개는 물이고 아랫개는 이제 잘안 보이시죠? 아랫개는 호수. 호수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은 아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기가 5달째라고 들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아주 위험한 시기는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드시는 거 이런 것도 입덕 같은 것도 그렇게 심하진 않다고 하시니까. 지금도 막 지금 저한테 지금 톡이 왔거든요. 아, 아무래도 민감해지니까 이제 좀 걱정을 하셨나 봐요. 소화라든가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 그래서 이게가 나왔나 보다. 8월 달에는 찬거 드시지 마시고요. 이 수택절 그대로 아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의미거든요. 건강적으로 큰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집 구하러 다니신다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단 말이죠, 이분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몸도 또 이제 지금 무거워지는 상태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이시라면 이게가 나올 만도 하죠. 예. 8월 달 말까지. 예. 길지도 않아요. 8월 달 말까지. 금전적으로 결핍하지는 않는데, 이제 아껴놓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또 너무 많이 또 얼음물이라든가, 또물 같은 거, 뭐, 몸에 좋다고 해서 막 평상시 안 드시던 거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요게 자체가 주로 소화기 쪽 그리고 이제 호흡기 쪽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과음 과식은 다 피하셔야 돼요. 건강이죠. 제가 봐드릴 거고 자잘한 것들은 다 결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뭐 이렇게 사보작 사보작 하시는 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사보작 사보작 그 정도는 무리가 전혀 되지 않으시고 제가 볼때 나가는 돈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약 반년 뒤를 생각하셔서 조금 모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을 이분의 건강을 보게 되면은 윗개는 호수고 아랫개는 이제 물이에요. 아까랑 반대로 나온 거죠. 아까 개하고 딱 진짜 반대로 나왔어요. 지금 괴 모양을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택수원이라고 하는 개거든요. 건강적으로는 가을까지는 계속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많이 드시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연이어서 이제 하시는 일 자체도 돈도 좀 많이 나가실 것 같고, 요것도 이제 좀 나가는 돈들을 운영을 잘 하셔야 되세요. 되도록이면은 체력을 좀 보강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보양식 같은 걸좀 많이 드셨으면 해요. 9월 달에는. 그리고 집중하시거나 다른 사람들 보조하시거나 돕는 일 같은 것도 피곤하면은 많이 쉬어주시고, 웬만하면 그 선에서 빠지시고요. 도움 줄 분들을 빨리 영입하셔서 가족분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듣기로는 외국이라서 산후조리원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도움 받으신다고 했는데, 혹시 뭐 아픈 거 있으면 그때그때 병원이랑 잘 이야기하셔서 요거는 빨리 손을 보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움을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고, 혹시 뭐 아기한테 좋은 거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걸러야 될 것들도 많아요. 무조건 다내 아기를 위하고 나를 위한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말들 그런 것들만 딱 남기시고 다 거르시고요. 이제 10월달, 10월달은 택사람이라고 하는 개가 나왔거든요. 윗개가 이제 호수고 아랫개는 남성을 뜻하는, 남성적인 양을 뜻하는 막히는 산이에요. 윗개가 이제 호수니까 여자고, 여자랑 남자의 그 양과 음이 맞는 상황이 이 괴의 모양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보시면 하늘에서 별이, 빛나는 별이 두 개가 만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몸이 좀 많이 무거워졌을 경우, 한 7개월 정도 되셨을 텐데,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9월 달까지는 단상도 도움을 내가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 10월 달부터는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요. 또 아주 좋은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건강도 굉장히 좋아져요. 이 괴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고, 7개월차 몸이 많이 무거워질 텐데 몸 컨디션은 더 좋아져요. 일시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거죠. 몸은 계속 안 좋아지다가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시다가, 다만 전염이 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호흡기 쪽 콜록콜록콜록 할 수 있는 거, 감기 쪽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 다음에 명리적으로는 겨울이 들어온 11월 달이죠. 요 11월 달에 들어온 괴가 산풍고예요. 윗괴가 산이고 아랫괴가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부분인데, 11월은 훨씬 더 추워지죠. 내 생각에 추워지고, 그리고 이 괴에서 보시면 이제 여인이 등을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바람이 말 그대로 이렇게 산 밑에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혹시 치료를 중단했던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의사분하고 좀 상담을 하셔서 이거 빨리 결정을 좀 지으셨으면 좋겠고, 상당히 의식주 부분에서는 나가는 돈이 또 많아요. 이때가 이제 임신 8개월 차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돈 나가는 걸 줄이시고, 내 신경을 자꾸 긁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닦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멀리 하시거나, 일관되게 계속 투명인간처럼 무시하시거나, 이런 좀 잘라내는 그 인간관계 스킬이 좀 필요하고요. 주변의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때로부터 약 두어 달 전에 이사를 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때 이사하시고 나서 집안의 리모델링이라던가 어떤 상황이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처음 계획이 달라져 가지고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잡힐 겁니다. 그 다음에 12월달 볼게요. 자, 12월달은 바람이 위에 있고 아래에는 하늘이 있어요.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이때가 이제 9개월 차 되겠네요. 임신하신 지 이제 9개월 차가 되고, 12월이면은 우리 생각할 때 행사가 꽤 많지 않습니까? 연말이기도 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해 드실 텐데, 주춤해요. 아무래도 몸도 무겁고, 또 들어오는 재물도 그만큼 많이 쌓이고, 본인에게 소소한 선물들도 많이 들어오고, 애정관계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좀 예민해질 수는 있겠죠. 예민해지는 단계에서 확실치 않은 증상을 가지고 넘겨짚는다거나, 또 이제 신경성 스트레스 같은 것이 걸릴 수 있어요. 감기는 계속 조심하셔야 되시고, 입맛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제 입이 많이 짧아질 수 있거든요. 드시는 것도 이제 뭐 한 숟가락 먹고 말거나 한 숟가락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입맛을 돋굴 수 있는 신선한 야채라던가 신선한 그 입을 마르지 않게 하는 것들을, 양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식습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입맛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식욕 부진,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좀 받으실 거니까,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으실 거고, 허리 쪽으로 이제 하중이 많이 걸리니까 남편분의 보조도 많이 필요하세요. 그 다음에 1월달 이제 마지막이죠. 이때가 제가 들었던 예정일이 있는 달인데, 바람이 두 개가 포개어져 있어요. 손위풍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이게는 아주 좋은 괴고요.
손익분기가 나왔다는 것은, 물론 이게 초산이고 또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분께서 상당히 많은 기대 반 걱정 반 가지실 거지만 들뜬 상황에서도 아주 순산하는 건강적으로도 아주 잘 나으실 수 있는 괴입니다. 이때도 조심하시는 게 감기 그리고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클수 있으니까 과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음식 드시는 것은 이때 넘겨서 오히려 이제 마지막 이 막달 때 입맛이 또 살아날 수 있거든요. 마지막 때. 이때 좀 조절을 하셔야 되시고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돼요. 입맛 돌아온다고 해서. 양 조절 좀 하셔야 되시고 지금까지 꾸준히 순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좋다는 말밖에 못해서 죄송하지만 표현을 어떻게 더 잘할 방법이 없네요. 진짜 이 바람 자체가 나를 발전시킨다는 부분이니까 이 출산 전과 후로 본인이 알고 있던 세상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 괴가 나왔다는 것은 자신감도 생기고 프라이드도 높아지고 자존감 자체가 엄청 높아지고 엄마로 이제 다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하고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 또 본인의 또래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면은 더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의 꿈도 좀더 가까워지고요. 출산 후에 이리저리 또이말 그대로 이건 바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건좀 있어요. 근데 그건 심적이에요. 마음적으로만 이말 듣고 흔들리고 저말 듣고 또 불안이고 이런 건 있겠지만 출산 자체는 굉장히 순조롭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하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축하드리고요. 1월에 잘 마무리하셔서 저한테 또 그때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너무너무 기분 좋은 점사를 받고요.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도 혹시 지나가시다가 무슨 얘기지? 이거 홀깃홀깃 하면서 이제 들으시다가 축하드린다고 그분 보실 수 있으니까 분명히 보실 거거든요. 외국 계시면 유튜브는 잘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분 보시고 엄청 기분 좋아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영상 또 찍으러 갈게요. 감사합니다.